실제 재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계자 2차 전체회의가 개최됐는데요. 다가오는 훈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지난 12일 구청 지하 1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차 전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2016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에 앞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종적인 예행연습을 실시했는데요. 다가오는 훈련은 풍수해로 인한 가상 상황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2개 재난대응협업부서 훈련요원 해당과 과장님으로 격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예행연습, 재난상황에 따른 부서 및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발표 및 점검을 토의형 훈련으로 예행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또 재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확정하고 점검했습니다. 관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에 앞서 철저히 준비한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되길 기대합니다.